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나스닥 선물하고 S&P 선물 찾아 이렇게 딱 살펴보는데 코스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소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코스피보단 코스닥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일도 미국발 소식이나 유럽발 소식에 좀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네. 주목을 해야죠. 네. 지금 뭐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건 아니고. 네. 뭘 찾고 계세요? 아니, 네. 그럼 제가 한번 지금. 급사가 안 되네. 예. 지수 상황들 한번 더 점검을 해볼까요? 괜찮습니까? 안 되는구만요. 안 네. 써지는구만. 안 써져요? 일단은 네. 그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빨리 찾아봐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요 사이트. 이 텔레트레이드닷컴을 그 들어가시면 이 뉴스 속보들이 빨리빨리 올라와요. 다른 아, 로이터나 이런 거보다도 핀비즈보다도요. 그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 기사들이 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설 그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또 앱도 있거든요. 그 해 놓으면 빨리빨리 또 알림창으로 예, 뜨고 알림창으로 일하기 싫을 때 이걸 딱 보고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창이 막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로 그냥 보시면 네. 뭐 있어 보이죠. 딱 보고 있으면 굉장히 컬러풀하네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네, 이거는 그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디서 출처가 나왔느냐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이게 약간 늦으니까 또 출처를 또 찾아가지고 또 들어가서 확인하고 네. 해보니까 아까 우리 점심 때쯤 나왔던 뉴스더라고요. 이탈리아 쪽에서 예, 그 뒤로 이제 반등을 줬던 거 이런 것들을 찾을 때 항상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건 그거고 일단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냐? 기분이 좋죠. 정점 된다. 아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빨리빨리 끝났네.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슈 자체가 네. 코로나 공포에서 경기 침체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좀 더 악재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런가요?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닥이었다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가 뭐 이걸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향후에도 이제 조만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악재에 민감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향후에 4월달 아니 5월달 초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위축된 모습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약간 후행이기 때문에 주식시장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더 나아가서 4월 달에 발표되는 1분기 그 잠정치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다들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코로나 이슈는 2월 말 3월 달부터 본격화됐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애틀랜타 연은에서 나오고 있는 GDP 나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이너스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1분기 마이너스, 2분기 마이너스인데 2분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네. 되겠죠. 2분기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가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좀 문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시장이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대에 의해서 올라왔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실질적인 지표 결과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1분기 그 기업 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 7% 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고 네. 2분기는 10% 정도 감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빠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 지난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왔던 미국의 기업 이익 추정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뜻은 이거는 어닝 리세션이 먼저 시작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수가 올라갈 요인이 없어요. 네. 지수가 올라가려면 지난 10월 달처럼 네. 레포 조작을 통해서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했다는 것처럼 연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뭐 그런 식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유동성을.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올 것 같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고 여러 가지 신용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트럼프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했다가는 니들 알아서 해 이런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유동성의 힘보다는 일단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좀 달라지겠죠. 네. 왜냐면은 실적 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통 미국은 실적 발표할 때보다 어느 서프라이즈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주면서 2분기 정도까지는 2000포인트까지는 근데 이제 다시는 한 번 정도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이제 그 흐름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과거처럼 뭐 큰 폭에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죠. 물론 뭐 좀 많이 빠지면 1700도 깨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선까지도 열어놓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증시가 그 여러 가지 요인의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또 악재성 재료들이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방금 전에 이제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EIA 그러니까 미 에너지 정보청에서 그 월간 그 원유 시장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예. 발표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달에 이제 국제유가 급락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얘네들의 수요와 공급이 미국의 수요와 공급이 얼마만큼 감소를 했는지 수치로 나오고 향후 전망도 나오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오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연적으로 감소했다고. 자연적으로 감소했다라고 네. 했는데 정말 그런가? 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뉴스에서는 그게 나왔었거든요. 뭐냐면 러시아가 좀 대규모의 감산을 할 준비를 완료했다. 사실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시간 외로 국제유가가 한 2, 3% 정도 올라가고는 네. 있는데 예상보다는 적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아. 만약에 러시아가 그 정도까지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네. 시장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1000에서 1500만 배럴 줄인다고 해서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다. 이미 수요 감소 부분을 하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00만 배럴 이상의 감산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미국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자연적으로 감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만 하지 뭐 인위적으로 감산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여기 참여할까 고민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네.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그 주체들은 아직 결론 안 내렸네요. 네. 예. 이게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 확대 요인도 있고요. 긍정적인 요인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이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